회장 경례. 반갑습니다. 저는 최영긴 교무라고 합니다. 오랜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가옥이 침수되고 제방이 무너지고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입은 지역의 빠른 복구가 되어지기를 빌며 희생된 영령분들에게도 천도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저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면서 보니까 애국인들이 한 20여 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우리말을 잘 아시는 분인 줄 알고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I don't know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남자분한테도 또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r hometown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왔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사회자께서는 미국에서 온 걸로 그 소개를 하네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우리말을 전혀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운으로라도 그 느낌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애국인들을 위해서 그 comprehensive 정산종사 meditation method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퇴임 후에 수양 공부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퇴임자들에게 수양 공부에 전력하라고 법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산종사님의 수심전경을 보다가 수심전경에서 자선의 순서를 밝혀주셨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산종사님의 자선의 순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동안 연마해 온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무님들 중에는 우리의 자선법이 단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원불교 자선법의 단계화라는 단계화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석사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교단의 원로 스승님들께서는 자선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시고 다 깊은 경지를 맛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둑에도 복기가 있듯이 복기하신다는 심정으로 들어주시고 감정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심전경은 정산종사님께서 30년간을 소장하시면서 연마하시고 때로는 손질도 해 주셨습니다. 정산종사님의 자선의 순서는 수심전경 제3장 명연기 방법에 있습니다. 예보를 보시면 매일 야반청신에 즉필자선으로 특가정진할 것이니 자선지법은 선정자체하고 무경이 불편지감 연후에 조식하기 이 주의어 하단전하여서 수심이 정 적조불매할 것이니 차 내련지 법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하는 선비가 매일 밤중과 맑은 첫 새벽에 반드시 자선함으로써 특별히 정진할 것이니 자선하는 법은 먼저 자체를 단정히 하여 기울어짐이 없이 바르게 앉아 불편한 감이 없게 한 연후에 쉬는 숨을 고르게 하고 기운을 아래로 내리며
마음을 하단전에 주하게 하여서 마음을 지키어 정하고 고요한 가운데 조감함이 매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안으로 단련하는 공부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려는 공부법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는 아까 법어봉독하셨던 대종경 수행품 9장에 내정경 외정경으로도 밝혀주셨습니다. 경산종사님의 자선의 순서인 선정자체, 조식하기, 주의어하단전, 수심이정, 적교불매, 연기운전, 공정연기의 지혜발현 그 공부방법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선정자체입니다. 조신, 몸을 고르는 일입니다. 선정지법은 자선지법은 선정자체하여 무경이 불카 불편지감 연후에 하라 하셨습니다. 자선하는 법은 먼저 자체를 바르게 하고 단정히 하여 기울어지거나 불편한 감이 없게 한 연후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선법 조항에 보면은 자선의 방법 1조에 자복을 펴고 반자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교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선을 지도하시기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 사심잡념을 끊고 삼독심,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한 후에 앉은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자선을 하라 하셨습니다. 사심잡념과 삼독심을 끊고 자체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자선을 해가면서 느끼고 체험을 하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정산종사님의 1단계 자선의 순서입니다. 2단계는 조식하기입니다. 조식하기는 조식은 쉬는 숨을 고르게 하는 것이며 하기는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공부입니다. 마음을 하단전에 주하기 이전까지의 공부 단계를 말합니다. 자선의 방법 2조를 보면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추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을 잡되 방심이 되면 기운이 풀어지자니 곧 다시 챙겨서 주하기를 잊지 말라고 교시하고 있습니다.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린다는 뜻은 기운을 아래로 내릴 때 필요한 공부입니다. 각산종사님 교정 공부를 보면 단전에 툭 부린다는 뜻을 전신의 긴장을 완전히 풀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단전에 기운 남아있는 듯이 해보라 하셨습니다. 전신의 긴장이 아래로 풀어질 때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단전의 기운주에 있는 것에 대중을 잡습니다. 조식은 숨을 고르는 일입니다. 밖에 있다 들어와서 자복을 펴고 바로 앉으면 거친 호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안정이 안 됩니다. 호흡을 고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정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고르는 일이 잘 되어지면 이제는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선을 하다 보면 숨을 고르는 일도 잘 되고 기운을 하기시키는 것도 잘 되다가도 어느 날은 하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을 강하게 억지로 하게 되면 역기가 되어서 자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강하게 억지로 하지 말고 순리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면은 하기가 잘 되어집니다.
대산종사 법어 적공편 12장에 절대 안정하고 흥분하지 말며 매일 만보 이상 선보를 하라 하셨습니다. 걷는 것이 하기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걸을 때 인체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조절해 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1시간 좌선하고 10분 걷고 하기를 반복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로서 하기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몸을 사색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호흡이 잘 내려가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부족할 때 하기가 잘 안 되어집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본인도 모르게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그 환자에게 머리에다가 비닐봉지를 하나를 씌워줍니다. 그러면 그 비닐봉지 속에 호흡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내뱉는 호흡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비닐봉지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호흡을 하게 되면은 한 10분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산화탄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호흡하기가 힘이 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가스가 발생할 때입니다. 가스 발생은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행자라면 가스를 덜 발생시키는 그러한 음식을 섭취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물과 물을 마실 때 공기가 목을 통해서 12장 대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음식물과 물을 마실 때 기관지에 있는 관략근이 벌어지면서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창자 속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을 때 호흡하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셋째는 우리의 장기에 복압이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대기 중에도 압력이 있지만은 우리 복부에도 복압이 있습니다. 760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압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대기 중에 있는 압력보다 낮아졌을 때 장기들이 꼬여지게 되거나 장기에 있는 가스들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호흡하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도교에서는 이런 몸속에 있는 가스를 빼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양쪽 좌골 중앙에 조금 올라와서 치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치골을 위쪽으로 손에 차려 치겨 올려주게 되면은 복부에 있는 가스가 밖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식 하기 공부법이 정산종사님의 2단계 좌선의 순서입니다. 3단계는 주의어 하단전, 단전조입니다. 주의어 하단전에서 주의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주한다, 집중한다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주의어 하단전은 단전에 주하는 공부입니다. 정전의 좌선법을 보면은 단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어도 하단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수심정경에 처음으로 하단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초기에는 단전지법으로 물대주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대주란 단순 몸에 기운이 흐르면서 돌게 하는 공부법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운을 온몸으로 돌리는 수행법을 하였으나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서는 수심정경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물대주 단전주에서 주알주 단전주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원불교 자선법의 핵심은 단전주법입니다. 대종사님, 정산종사님께서는 다 경험해 보시고 가장 부작용이 없는 단전주법으로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선법에서 주장하는 호흡은 3조에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로 교시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단전주로 호흡을 해야 생각이 동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선을 하다가 잡념이 들어오면은 단전의 기운 들어가 있는 것이 풀어진 결과이니 다시 챙겨서 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단전주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이 동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는 인체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주하는 곳이 단전이므로 단전에 주하면 단전 주위의 세포들이 움직이게 되고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기능이 마비되어 있거나 죽어있는 세포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단전에 주한다는 뜻은 단전에 생각이 가 있다는 뜻이므로 그 생각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단전 주변의 세포들을 다 살려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 수행처는 횡경막 위 가슴 갈비뼈 주위를 활성화시키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신의 모든 부위를 활성화시켜내는 것이 단전주 공부법이며 이런 공부 시작이 단전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교시하신 단전주 호흡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세포 끝단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 세포 하나당 미토콘드리아가 300에서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로 본다면 약 1경계에 해당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몸속에 있는 포도당과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와 만나서 양질의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온 몸으로 공급해주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산소와 만날 때 미토콘드리아는 아주 강력한 산소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교시하신 호흡의 방법인 호흡은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로 호흡을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호흡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해야 산소 분압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호흡을 했을 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과 우리가 들어마시는 산소와 만나서 양질의 영양분인 단백질을 만들어 우리 몸으로 공급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강력한 호흡을 하지 아니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미토콘드리아가 강력한 산소 분압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되고 활성산소에서 세포를
세포에서의 신호 전달 체계를 망가뜨리거나 면역력을 저하시키므로 당뇨병, 동맥경화, 암 등을 유발하고 세포의 재생을 막는 노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잘못된 호흡으로 인하여 미토콘드리아에서 기능 장애를 일으키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암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 이미 과학계에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해안으로 미리 아시고 호흡의 방법을 교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으신 분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달으신 분은 인체 생리 구조에 대해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들이쉬는 숨을 길고 강하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단전주법과 정반대로 하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불경에 보면은 안반수의경이 우리 호흡법하고 정반대의 호흡법이고요. 그리고 생활참선을 지도하고 있는 박이선 박사 호흡법도 우리와 정반대 호흡법입니다. 그런데 이 안반수의경이나 또 박이선 박사 참선지도 방법에 보면은 왜 반대 호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안반수의경으로 호흡했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호흡법들은 조금 높은 경지에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가능한 호흡법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횡경막 위쪽 수행을 하게 될 때 필요한 호흡법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호흡법들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는 있지만 그 호흡법들에 대해서 기웃거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전지법으로 하는 것이 정산종사님의 3단계 자선의 순서입니다. 4단계는 수심이정 적조불매 단계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견생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심잡념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성립공부로 사심잡념을 녹여 없애서 수심공부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심이 정하고 적조불매 공부는 마음을 지켜 고요하게 하는 정공부로 고요한 가운데 비추어 봄이 매하지 않게 하는 공부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수심이 정하고 적조불매를 차 내련지 법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안으로 단련하는 공부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에 들고 삼매에 들어가는 공부 경지를 이름입니다. 수심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지 않기 때문에 중국 선종의 선사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선불교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수심 공부입니다. 달마가 전한 선종은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으로 전승되었습니다. 달마의 선법은 벽관입니다. 2조 해가, 3조 승찬까지는 달마의 선법 정신을 이어가다가 4조 도신에 와서 달마의 벽관을 수심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사조 도신의 자선법 교시의 기결은 일행삼매 수일불이입니다. 일행삼매이고 그 하나를 지키어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5조 홍인의 선법의 교시도 수심입니다. 홍인시대에 와서 수심 공부가 일반에게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사들의 선 공부 경지는 밤낮으로 보름 이상 넘도록 선정에 들었습니다. 나의 공부를
선사들과 비교했을 때 밤낮으로 보름 정도 선정에 들 수 있다면은 선종의 선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조 회능도 오조 홍인의 스승의 정신을 이어받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선하는 농선병중의 선법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수심이정을 선후 순서로 제시하셨습니다. 정산종사님의 4단계 자선의 순서는 수심이정 적조불매입니다. 5단계는 연기운전입니다. 수심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연기운전을 해야 됩니다. 연기운전하는 데까지 오신 교단의 선진님들을 찾아보면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상사님, 주산종사님, 삼산종사님 등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밖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경기를 넘어서 수행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심정경에서는 연기운전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혀놓았습니다. 수화 기재 직후에 일신 만령이 능상어 조어 니완하여 대기시하여 내 운하 일점 영광이면 즉 화의 화령어 남탕상궁하여 상통어 니완 현궁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음과 양이 서로 합해서 수화를 이미 보낸 뒤 뒤에 한 몸이 모든 영이 능이 두뇌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한 이후에 수화가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룬 후에 연기가 운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적당한 때를 기다려 이에 한 점 신령스럽게 빛남이 나를 운전하면 곧 불망우리 남창상궁의 화연에서 위로 니완 현궁을 통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이 연기 운전입니다. 정전 단전지구 필요에서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삼켜 내리면 수화가 조화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화가 조절된 이후에 연기 운전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화령이란 불화, 방울령으로서 불방울, 불덩어리를 말합니다. 정산종사님의 수심정경에는 한 점 영광스러운 운전을 연기운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기운전의 극점은 불덩어리가 남창상궁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몸의 상태가 전부 소통돼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이기에 이를 연기운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행이 지극하면 몸에서도 불덩어리가 남창상궁으로 오르기도 하지만은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내려서 내 몸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내려오는 불덩어리는 내 몸에 들어와서 몸을 변화시켜줍니다. 내 몸에 들어온 불덩어리는 몸에 있는 각종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불태우게 됩니다. 불덩어리는 상당히 뜨거우며 내 몸을 정화시켜줍니다. 이런 과정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겪게 되면 몸의 상태는 지극한 경지에 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이 정에 든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불덩어리가 내 몸을 변화시키고 지극한 경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연기를 만나려면 수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연기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수화가 조화를 이루면 연기 운전을 하며 연기가 운전이 되면 지혜가 발현이 된다고 정산종사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수화가 조절되어 연기 운전하자는 것이 정산종사님의 자선 순서 5단계 공부법입니다. 6단계는 공정연기 지혜 발현입니다. 정산종사님의 마지막
좌선의 단계는 공경연기 지혜 발현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정성 들인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여 경의 단계에 들게 되면 기분이 묘합니다. 생각이 없어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생전에 처음 겪는 것이기에 긴가민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단전 주변은 뜨겁고 무언가 꽉 차 있는 느낌도 듭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정에 드는 과정이며 내 몸에 껍질을 벗는 과정입니다. 정에 드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한 단계 한 단계를 지낼 때마다 정의 단계가 깊어집니다. 처음 정에 드는 단계에서는 몸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가 되어집니다. 몸이 알아서 앞으로 앞후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은 금물입니다. 몸의 상태는 어떤 때는 뜨거운 기운이 감돌다가도 또 어떤 때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도 합니다.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합니다. 이때는 이미 내가 아닙니다. 로켓트가 올라가다가 1단계 에너지를 소모가 되면은 1단계 연료통을 버리고 2단계 연료통이 점화되어 힘차게 올라가듯이 더 순수한 지경에까지 나갑니다. 표정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깊은 정의 상태로 나갑니다. 이때부터는 인간의 생각을 떠납니다.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시원해지면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심장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를 마셔도 차인 줄 모르며 밥을 먹어도 밥인 줄 모르며 행하되 행하는 줄을 모르고 앉아서되 앉은 줄을 몰라서 모든 정과 식이 도년이 끊어지고 모든 사량과 쾌교가 모두 다 없어서 기운은 있으되 죽은 사람과 흡사하고 또한 흙으로 만든 우상과 같음이라 이 지경에 이르면 대정을 세웠다 이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정에 드셨을 때 강변에 서서 대신 강변 입정상을 놔두셨고 진지를 다시다가도 수제를 드신 채로 정에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수심정경에서는 정에 잠겼다가 호련히 기운이 발하여 신령스럽게 움직이면 곧 처음에는 어른어른해서 차세를 잡지 못하나 그러나 분별심이 갑자기 발하면 곧 시방세계가 한 집같이 밝아져서 태양이 중천의 빛남과 같을 것이며 밝은 거울을 대함과 같음이라 한생각 넘지 아니하여 호련히 정각을 이룰 것이니 이를 일러 해를 얻었다고 수심정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정산정사님께서는 정 가운데에 급히 지혜를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를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사용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으로 지혜가 박대 밖으로 어리석은 것과 같이 해야 된다고 또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징후를 따라 나아가면 지혜가 원만히 갖추어진다고 정산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산종사님의 좌선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단계는 선정자체, 2단계는 조식하기, 3단계는 주의하단전, 4단계는 수심이정 격조불매, 5단계는 연기운전, 6단계는 공경연기 지혜 발현의 공부 방법을 가지고 연마한 바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원불교 좌선법은 교리 위치에서 봤을 때 중간 단계에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과정은 무시성이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영생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지구촌 세계인들에게 무시선 공부와 수심 공부, 연기 운전, 지혜 발현 등의 방법으로 영성을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그동안 연마한 바를 말씀드려봤습니다. 혹 부족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거든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